국민일보는 새로 마련한 제1회 기독교 브랜드 대상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이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동시에 세상의 크리스천의 참 모습을 알리고자 합니다.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는 데 공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성의 보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리하여 그들에게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. 아멘. 지금까지 잘 해주셨지만 앞으로 하시는 일들 그래픈 저 신뢰도 따지는 대기업이라는 오늘 여러분 소학사님께서 정말 큰 은혜스러운 제1회 기독교 브랜드 대상 재단법인 크리스천 메모리얼 파크 심범석 이사장. 오늘 이상이 저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것은 문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기독교계 대표 언론인 국민일보에서 주최하는 첫 번째 기독교 브랜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더욱 감동과 감명이 깊은 것 같습니다. 저희 크리스천 메모리얼 파크는 새로운 기독교 장려 문화를 선도하고 하늘나라의 꿈과 소망을 갖게 하며 항상 빛과 사랑이 넘치는 국내 최대의 기독교 추모공원이 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한국 기독교의 더 큰 부흥과 선교에 기여하는 기업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재단의 모든 임직원이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 오늘 이 수상의 기쁨을 전 메모리얼 파크의 임직원과 또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김수영 작가 이하 내용을 봤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이하 내용을 봤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볼 때마다 국민을 태어나게 하는 게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.